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코입니다. 이번에는 오사카에 있는 코리안타운에 왔어요. 네. 오늘은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거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맛있다고 진짜 엄청 유명했어요. 맨날 사람도 많았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오늘 가보려고요. 네.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Let's go! 뭔가 어색하네요 오늘. 네. 진짜 한 달 만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더워요. 죽겠어요. 지금 아마 30도 정도예요. 그래도 진짜 덥네요. 탐이 대박인데? 여기 더워. 날씨는 진짜 더워요 오늘.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나왔고요. 드디어예요. 제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이요. 한 달 만에 먹어요 돼지국밥을.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새우젓 있고 그리고 고추 있고 이렇게 김치가 나왔어요. 먼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와. 와 대박인데? 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는데? 근데 약간 좀 이걸 넣을게요. 조금 싱거워서 이걸. 와, 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마늘이 있어요. 제가 마늘이 있는 걸 처음 봐요. 좀 넣어볼게요. 와, 하이. 와, 근데 고기가 진짜 대박인데? 와, 이 고기가. 이렇게. 꼬꼬? 이렇게 코요. 맛있겠다. 이렇게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넣을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밥을 넣을게요. 좀 더? 와, 이거 마늘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좀 더 넣을게요.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추가 있어요. 후추는 넣으면 맛있죠. 와, 최고다. 와, 맛있다. 후추를 넣으면 최고네요. 와, 그래, 고소. 와, 지금 다 좋아요, 맛이. 일본에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는 거 진짜 몰랐어요. 맛있어요. 고기를 이대로 먹어볼게요. 우와. 고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식감이 이렇게. 고기 대박인데? 와. 여기에 다대기도 넣을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좋아요. 밥을 다 넣을게요. 이렇게 고기에 치는 그 소스 있어요. 간장에 식초 넣는 거 먹어볼게요. 고기를 치고서 이렇게 올려서 먹을게요. 맛있어. 이렇게 다시 소스에 찍어서. 역시 돼지국밥. 맛있어요. 여기에 놓을 수 있는 그 갑자기 끝물이 없어요. 2000도밖에 없어요. 없네요. 진짜 거의 없어요. 다음은 수육을 좀 먹어볼게요. 저희가 수육도 주문했어요. 수육은 약간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생마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육을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무찜인가? 맛있어요, 진짜. 약간 고기 그 냄새도 안 나요, 여기. 그게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더워요, 여러분. 이 여름이 돼서 국밥을 처음 먹었는데, 아, 더워. 근데 약간 더 매운맛을 저는 먹고 싶어요. 약간 다대기도 그 약간 일본 맛에 맞춰서 별로 안 매워서. 진짜 여기에 생마늘이랑 고추 있으면 최고예요. 아, 맛있다. 아까 제가 마늘을 진짜 많이 넣어서 여기 밑에 마늘을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지금 마늘 맛이 가네요. 마지막이요. 皆さんということでですね、ごちそうさまでした。 いやなんか日本でこんな美味しい手作りパンに出会えると思ってなかったから、ちょっと感動しました。はい、まあね、すごい肉もね、しっかりしててね、なんかここが人気なだけあって理由がすごい分かりました。最高です本当に。ここはね、コリアンタウンの本当にね、まあ入り口付近ですね、まあ入り口の方に近いので、皆さんもね、ぜひね来てみてください。まあ営業時間11時からって書いてあったんですけど、 11時前にお客さんが入ってたので、もうちょっと早くから営業してるんかな。はい、皆さんもね、ぜひね来てみてください。今回の動画はね、ここまでになります。いつも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ね、次の動画でね、お会いしましょう。アンニョン、バイバーイ。